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임대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과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항 제1, 제2부두의 기능을 다목적 관리부두로 전환하려는 해안수산청의 방침에 대해 화물업체들이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60%가 격일제 근무로 전국 광역단체로서는 세 번째로 높아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LH가 지은 아파트 중에는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는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건데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차별하는 게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LH가 지난 2013년 전북 혁신도시에 지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별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입주가 진행된 LH 신축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밖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가려면 별도의 통로를 거쳐야 합니다. 두 아파트 간의 차이는 분양 형태에서 비롯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특히 장을 봐가지고 갈 때 무거운 거 있을 때 조그만 카트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 여자들을 살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LH가 짓는 또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LH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지구 289곳 가운데 95%는 동별로 지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부합이 때문에 일부 지구들은 연결된 지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구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못 탄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걸 빨리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LH가 정작 경제적 잣대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LH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감사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어제는 익산에서 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가 붙잡히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에어컨 실외기에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주 우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난 불로 외벽과 안에 있던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58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익산 동산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56살 조모 씨와 술을 마시다 조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1시간여 만에 자수한 김 씨는 나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부검 등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익산 목천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70살 최모 씨가 떡을 먹다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 미착공도로 4곳 중 3곳은 10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됐지만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한 도로는 1,400만 제곱미터로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30년 이상 지연된 도로도 31%나 됐고 특히 김제 씨의 경우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10년간 착공하지 못한 도로가 무려 99.4%나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잇따라 발생하는 공직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상희 의원은 지난 3년간
도청에서 발생한 공직비리 64건 가운데 내부 징계를 받은 13건의 81%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며 구태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징계 13건의 대부분은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근무 중 골프행위 등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감봉 한두 달이나 견책에 처해진 정도였습니다. 군산항 제1, 제2 부두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항 7개 부두 가운데 지난 79년과 80년에 각각 건설된 제1부두와 제2부두는 총 접안 능력이 3만에서 4만 5천 톤에 이릅니다. 양쪽 다 연간 하역 규모는 120만 톤이 조금 넘고 사료와 고철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두가 과잉 상태인 군산항은 향후 새만금 신항만이 완공되면 기능이 더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제1, 2 부두는 해마다 준설을 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져 해경정이나 소형 선박이 이용하는 다목적 관리 부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해경 함정이나 관공선 등의 정박 장소가 부족해서 다목적 관리 부두 축조를 위해 항만 기본 계획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물업체 등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 2 부두의 기능 조정으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분진 발생이나 야적장 부족 등 난제가 적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두에서 그 화물을 그만큼은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이나 아니면 매출이나 많은 부분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목적 관리 부두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제4부두와 제6부두 사이가 적지라는 의견이 항만 종사자들에게서 제기된 가운데 해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정신장애 범죄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정신장애 범죄는 모두 652건으로 해마다 200여 건씩 발생했습니다. 정신 이상이나 박약 등의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우발적이거나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가까운 거리의 학교로 먼저 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3자녀 모두 초중고교 재학생이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상자 가구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과소화 마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 마을 주민이 20세대가 안 되는 과소화 마을이 2010년 기준으로 1,027곳으로 집계돼 전국 과소화 마을의 26.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과소화 마을이 도내 농어촌 마을의 20%에 이르고 5년 새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농어촌 인구 유출 현상을 반증해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한 차례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이젠 가을빛이 완연해졌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화려한 때를 향해 가고 있지만 요즘 정치판을 보면 그야말로 착잡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여야 모두 총선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계파 싸움이 잠입 가경입니다. 형식은 안심전화 공천제도에 대한 찬반이지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야당은 친논의 비논의에서 싸움에 불만하고 여당은 청와대와 당대표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해서 애가 타는데도 민생은 아랑곳 없이 정치판은 차기 권력투쟁에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정당에서 누굴 공천했느냐도 주민 입장에서는 무시할 순 없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우리 지역이 과연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어찌 되는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일당이 독식하는 피해를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도 이젠 다수제 민주주의의 독선에서 소수의 권리와 의견이 존중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 고유의 권한인데 언제부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저런 법석을 떠는 것도 우습지만 당원 가입해달라, 당비 내달라고 제발 괴롭히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나 권력 보전을 위한 사생결단보다는 국민의 권리와 정치적 평등을 위해 싸워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참에 잘 보아두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국민들이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도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59.8%가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과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천 의원은 버스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운전기사의 과로라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내 기능인 100명이 출전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전국대회에 전북대표단 111명이 출전해 폴리메카닉스 등 37개 직종에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열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선수단은 지난해 대회에서 최하위로 추락한 바 있어 이번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유은혜 의원이 지난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도내 중학교 가운데 5곳의 진로체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교 자체나 체험처에서 요청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마련한 프로그램은 15%인 7건에 그쳤습니다. 유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진로체험 활동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수상 레저 스포츠 산업을 본격 개발합니다. 상관면을 비롯한 완주군 내 1,500여 세대에 다음 달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지역 소식 고차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순창군 유등면 지역 섬진강은 수심이 얕고 돌다리와 소나무 숲이 자리해 수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국비 13억 원 등 19억 원을 들여 동계면 장군목에서 유등면 화탄마을 사이 섬진강 나루터를 복원하고 화탄마을을 중심으로 카누와 카약, 보트 등 무동력 수상 레저 단지를 본격 개발합니다. 카누나 카약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서는 섬진강 자원을 이용한 수상 레저 사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 상관면 1,050세대와 봉동읍 추동마을, 원우정 마을을 비롯한 삼례읍 4개 마을 등 완주군 내 1,580여 세대에 다음 달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완주군은 내년에도 삼례읍 세터마을과 봉동읍 보상마을 등 모두 6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도시가스를 올해 상관면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이번 달부터 장애인 콜택시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해 장애인 콜택시가 모두 6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시간이 현재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지만 차량의 추가 확보로 연장 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자매 도시인 경북 김천시와 수출기업 지원과 문화체육 관광 등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는 6개 자매 도시가 협약에 참여하면 13개국 60개 도시와의 국제 네트워크가 가능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공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브런치 콘서트가 8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김상태 작가의 14번째 개인 전시회가 내일부터 11일까지 교동아트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별주부전을 새롭게 각색한 그림자극 토끼와 자라가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뮤지컬 수컴퍼니가 전주 소극장 판에서 고 김광석 기념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모레부터 11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한옥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제1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모레부터 닷새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임실 치즈를 테마로 한 축제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탄소산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 탄소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사흘간 도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내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제5회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오는 8일 전북대학교 박물관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